라면 먹을 게 있어요. 예, 오늘 보여드릴 건 생굴인데요. 예, 어머니가 시장 갔었다가 사오셔서 예, 술안주는 뭐 그냥 이렇게 딱 간장 찍어서 껍데기가 좀 들어있네. 크진 않고요. 예, 뭐 조금 이 정도인데 이 정도만 돼도 아마 양식일 겁니다. 보시면은 생굴 먹을 때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아 큰 게 비싼 거고 좋은 걸 거다 생각하시는데 이만한 거 있잖아요 큰 거. 네, 그런 건 다 양식이고요. 자연산은 좀 작습니다. 이거보다 더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보기 힘들죠 뭐. 따기보다는 그냥 완도나 뭐 통영 같은 데서 그냥 굴 직접 저기 양식하는 데가 대부분이고요. 이렇게 그냥 날로 드셔도 좋고요. 물론 이제 싱싱한 거에 한해서 그러겠지만 네. 요거 갖고 이제 부침개처럼 전 부쳐 드셔도 좋고 라면, 찌개 그런 데다가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.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굴 되게 좋아해 가지고요. 겨울에 돼서 이제 제철 되면 그 인터넷에서 주문을 합니다. 한 10kg 뭐 이렇게 주문을 해 가지고요. 그냥 뭐 저 김장 같은 데도 넣기도 하고 남은 그 굴 있잖아요. 굴은 이렇게 냉동실에 이렇게 얼려 놓으면 딱 좋습니다. 얼려 놔가지고 요거를 그 저기 나중에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이만큼씩 잘라가지고 네. 처음에 좀 끼내기가 어려운데 물로 녹여서 이만큼 잘라서 넣으면 국물 맛도 좋고요. 아주 괜찮습니다. 참고하셔서 네. 굴 같은 건 이제 본격적인 제철이 되겠죠.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으니까. 아 갑자기 또 이걸 먹다 보니까 그 배추김치에다가 저기 돼지고기 수육 편육 넣고 따뜻한 그 보쌈 위에다가 굴이랑 밤이랑 그 무채랑 넣고 한입 쭉 먹어보고 싶네요. 네. 보쌈집 가면 그렇게 많이 나오죠? 네,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요. 인터넷에 보시면 저기 저렴하게 많이 판매하니까 그런 걸로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빨리 먹어야지.